2만 원대 이거 들어 말이 안 나와. 안전. 반갑습니다. 툴플레어입니다. 진짜 가성비, 가성비 중에 가성비 2만 원대의 12V 드릴을 구입을 했습니다. 와. 제가 수많은 가성비를 많이 해봤지만 이건 진짜 원탑으로 이 영상의 레전드로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웃기고 재밌는 녀석인데 일단 제조사 스펙이 불투명해요. 불투명한데 기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중국제라고 무시할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중국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도 진짜 모르겠어. 다 한자예요. 모두 한자. 외관 스펙, 그 다음에 저희 채널 오신 분들 아시죠? 한계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진짜 가정용으로 2만 원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상세히 정말 뼛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품 12V라서 그런지 케이스가 되게 조그마고요. 정말 싸구려티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한자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자 풀이를 보니까 충해 이찬이라고 문구가 각인되어 있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제품을 개봉을 먼저 해봤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충전기가 있는데 되게 특이해요. 충전기가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0V에 여기 데즈콘 220V를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쓸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중국에서 온 만큼 각 나라에 판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체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1.5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개입니다. 여기 지금 한자로 뭐로 적혀 있죠. 윤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윤전 드릴 이름 진짜 윤전 전 운전인 줄 알았어요. 운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녀석이 스펙도 되게 이상해요. 스펙표가 이상해. 그래서 이 녀석 제가 스펙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무브와 회전수는 1135rpm입니다. 1135면요 미러키 12V 드릴이랑 비교했을 때 보통 1300rpm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135,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척에 물릴 수 있는 비트 사이즈가 한 10mm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크 조절은 18토크입니다. 18토크. 애매하게 만들어놨는데 18토크입니다. 그리고 본체 무게는 899g. 그리고 2A 장착을 했을 때는 1.4kg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느낌이 오죠?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2만원대니까 카본 타입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스펙표에 토크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스펙이 토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스펙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가족용인 만큼 가격과 성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그냥 주는 겁니다. 와. 일단 두 가지 구성품이 있고요. 이 본체 하나에 배터리 하나, 본체 하나에 배터리 두 개, 본체 하나에 배터리 한 개의 가격은 22,710원입니다. 가격도 웃기죠? 22,000원이다. 23,000원이든. 근데 아닙니다. 22,710원. 다 받아먹네. 역시 중국 클라스 진짜 틀려. 배터리 두 개 포함 가격은 28,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배터리 하나나 두 개나 결국엔 2만원대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뭐 2만원대 드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2만원대 드릴은요 3.6V 드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못 써요. 그거는 컴퓨터 조립이나 그냥 우리 장난감 같은 거 분해 조립할 때 쓰는 거지 지금 12V랑은 비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1.5A, 그것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두 개를 준다고. 이거는 그냥 AS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직수로 사왔는데 이거는 그냥 쓰다 버려도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느낌이라면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정집에 브라인더까지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가구조립 다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몇 번 쓸 일이 없고 근데 가격이 2만원대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샤워
샤오미 3.6V도 4만원대예요. 3만원 후반에서 4만원대입니다. 이거 진짜 샤오미를 뛰어넘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채널 특성상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난리 났어요. 제가 예전에 대우 드릴 해갖고 품절 사태를 만들었죠. 오늘 중국 드릴 이 녀석도 솔직히 말해서 품절 사태 올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고! 준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우 드릴 그거 테스트하다가 연기 났었죠.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런 테스트를 보시고 아, 저 가격이 저 정도 힘을 내? 그럼 내가 사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특성상 한계 테스트를 하면서 이 드릴의 진짜 극악의 상태, 중국 드릴이 어디까지 성능을 발휘하는지, 진짜 연기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만원대 드릴이 뭐 얼마나 힘을 내겠어? 싸구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니까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김피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로 저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힘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았죠?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오, 들어가. 오호호, 2만 원이 이 정도라고? 진짜 이건 깔 수가 없어요. 안티 와도 상관없어. 야,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한 번 더. 아, 대우 드릴보다 얘가 더 싸요. 오하하하.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육각 비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했고요. 이거 박히면 가정에서 안 되는 작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어? 벌써 한계점인가? 어?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토크를 16토크로 놨어요. 속으셨죠? 여기 보세요. 16토크. 그럼 다시 한번 피스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 18토크. 금방까지 16토크였어요. 그럼 힘이 더 세다는 소린데. 우와, 그래,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어,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 비트 장착했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오호! 이거지! 이거야, 이거. 2만원대 이거 들어. 말이 안 나와. 어, 중국이 틀려. 이거 거의 우리 가정에 봤을 때는 스탠리급 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탠리가 가성비 좋다고 그렇게 말이 하는데 2만원대 이 정도라고? 더 긴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펙 상황을 넘어갔어요. 이 채널 특성상 한계 테스트를 하면서 이 드릴의 극악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2만원대. 진짜 기가 막혔다. 이거 들어가면 진짜 와우, 뽀뽀해줘야 돼. 시작. 오, 일단 여기서 멈췄어요. 토크가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죠. 더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 이야, 씨. 2만원대 이게 다 들어갔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한계 테스트인데요. 저희 채널 대우드릴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연기 났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서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2만원대, 고! 야, 누가 보면 임팩인지 알겠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뜨겁긴 한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구성, 중국 제품하면 내구성 구리다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내구성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1분 동안 더 돌려보고 모다가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내구성 안 좋아야 되는데 중국 제품. 여러분 진짜 탄내 하나도 안 나요. 뜨겁게 하는데 한번 온도 한번 재볼게요. 자, 테스트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만원대 드릴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반신반의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G마켓에서 그 직구를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하고 리뷰를 찍고 있는데요. 공구를 리뷰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드릴 2만원짜리 12V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만원 정도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두 개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가정에서는 2만원대 이걸 살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들이 테스트 했을 때는 드릴이 연기 났어요. 근데 얘는 제가 연기 날 걸 각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피스가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계속 때렸거든요. 거의 2분 가까이 때렸는데 뜨겁기만 하지 탄내는 아예 안 납니다. 연기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드릴 필요하신 분들은 딴 거 검색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사면 돼요. 말이 안 돼요. 2만 원대에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성능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AS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릴이 망가질이 크게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1년에 몇 번 쓰고 그냥 뭐 박아봤자 제가 테스트한 것처럼 그렇게 무리한 작업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저렴한 가격에 구비할 수 있다는 점.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랑 동일한 생각? 진짜 괜찮은 녀석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찬받은 게 아닙니다. 제 돈으로 사비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구입 경로는 원래 제가 사비로 구입한 거는 작성을 해놓지 않는데 혹시나 많이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툴플레이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